자, 1대1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토스 나왔고요. 상대방 랜덤, 저도 랜덤. 예, 랜덤 대 랜덤전인데 프로토스 나왔어요. 일단 산뜻한 출발. 랜덤 대 랜덤이니까 상대방 종족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3넥서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감성 있게 3넥을 빠르게 가도록 해보죠. 3넥 물량으로 상대 종족이 어떤 거든 간에 그냥 3넥 물량으로 뚫어버리겠다는 마인드로 한번 이번에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런 하나 짓고요. 정찰은 뭐 나중에 급한 거 아니니까 나중에 가도록 할게요. 일단 넥서스를 3개를 먼저 짓고 그게 3넥이에요. 3넥 다른 건 3넥은 아닌데 그게 3넥이고요. 대기를 합니다. 400원 될 때까지 일단 기다려요. 금방 돼요. 400원 빨무라서 금방 돼. 유한이랑 또 다르죠. 자, 이제 400원 될 거예요. 딱 올라갔을 때에 딱 돼가지고 넥서스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400원을 기다립니다. 3넥이라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과감성이 있게 400원 되는 순간 바로 넥서스 하나 올리고 또 기다렸다 400원 되는 순간 넥서스 올리고 이게 끝입니다. 이게 3넥 빌드예요. 3넥 빌드 간단하죠. 네. 매우 간단한 그런 빌드. 자, 400원 됐어요. 또 하나 더 지으세요. 아래쪽에. 자, 그러면 3넥. 네, 됐죠.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포지를 먼저 갈 거냐 아니면 게이트를 먼저 갈 거냐의 그 차이점이 또 있을 텐데 저는 안전한 게 좋기 때문에 포지부터 먼저 올라갈게요. 그 다음에 게이트 올리고 정찰 한번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맵이 6인용 맵이다 보니까 정찰을 12시, 8시는 제외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팔로 하나 짓고요. 어? 방금 뭐였죠? 방금 뭔가 왔는데? S10이었으면 좋겠는데. 어, 좋아요. S10. 어, 좋은데요, S10이? 좋습니다. 때리지 마. 2대1 한번 떠볼까? 때리지 말란 말이야. S12 온 방향으로 봤을 때는 5시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도 11시 쪽으로 일단 정찰을 한번 보내보고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질러서 뽑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스를 들어가고 코어도 올려줍니다. 자, 마린이 온 것 같은데요. 벙커? 그럴 줄 알았어. 이건 뭐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캐논 지으시면 돼요. 질럿도 있잖아요. 당황하지 마세요. 마린이 들어올 것 같은데 들어오라고 하세요. 캐논 두 개 주면 돼요. 하나만 지어도 되는데 안전하게 딱 두 개 딱 지어놓고 이러면서 저는 자원을 꾸준히 하고요. 그런 이슈 죽으려고. 하나 완성된다. 참고로 하나 완성되거든? 저거 때렸어야 되는데. 완성됐죠? 나이스. 잘가. 거기까지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제가 볼땐 5시 갔거든요? 이럴 때 중요한 거 일단은 여기다 게이트를 짓는 것보다는 여기네. 그렇다면은 12시 쪽에서 몰래 게이트를 짓도록 할게요. 발업질러 몰래 게이트 지어가지고 발업질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을 좀 눈을 속이는 거죠. 왜냐면 상대방이 제 빌드를 파악을 했고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 정찰도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 게이트가 별로 없구나, 물량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거지. 12시 쪽에서 게이트를 많이 지은 다음에 발업질럿으로 뚫어버리죠. 그냥 저는 3질럿 상대방 본진 들어가서 어떤 빌드를 타는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쭉 들어갑니다. 쭉 빌드 파악 겸 또 S12 잡을 수 있으면 잡고요. 게이트
메카닉 하면서 지금 드랍십을 사용하시겠다. 벌써 투넥이네. 아, 투넥이래. 투커맨드네. SCB만 잡으세요, SCB. 마린 잡을 필요도 없어. 그러면은, 넥서스, 아니, 그 뭐야. 아, 말이 안 나오냐. 자꾸 넥서스를. 저게 별로 없잖아요. 보시면은, 그게 별로 없잖아. 그 팩토리가 별로 없으니까 아마 드랍십을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본진에다가 그냥 캐논 잔뜩 지어주시고 투탱 드랍이 올 것 같거든요. 제 느낌상 그 주변에 투탱크가 내려갈 수 있는 주변에다가 캐논을 잔뜩 짓고요. 삼렉이라서 미네랄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지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12시 쪽에서는 발업질럿을 모아주는 거죠. 네. 한 번에 뚫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공일업이 돼야 돼요. 공일업과 발업이 되는 순간 바로 갈 겁니다. 모아서 여기다가 캐논 아끼지 마세요. 돈 어차피 많이 남어. 삼렉이 활성화가 잘 됐기 때문에 돈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금방 차고요. 캐논 아끼지 말고 꾸준히 그 12시 쪽에서 게이트 질럿 발업질럿 뽑아가지고 뚫어버릴겁니다. 공일업 되는 순간 바로 갈거예요. 됐나요 공일업? 얼마 안남았죠 공일업. 한 두 부대 정도 되면은 가자. 이거 딱 한 타이밍 더 나오면은 그때 가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 왔죠. 자 탱크가 왔을거예요. 이거 봐, 투탱크 드랍 오다가 캐논이 많으니까 안으로 쭉 못 들어온거죠. 자 한 타이밍 나왔죠. 이제 가볼까요 이제? 네 갑니다. 여기서 빈집 가면은 100% 아마 뚫릴 거예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병력이 지금 여기에 많이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긴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예, 네,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드라군으로 한번 돌려주면은 되겠죠. 사실 이거 가도 끝나. 끝났어. 못 막아요. 절대 못 막아요. 절대. 절대라는 말은 뭐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이건 아마 못 막을 거야. 제가 이제 팩토리를 점령을 시키고 빨리 팔로 완성되라. 팔로. 그 다음에 이제 드라군으로. 여기선 드라군 뽑으면 안 돼. 안 나와. 자, 쫙쫙 밀면은 끝나죠. 그 다음 뭐 어? 스타게이트 딱 지은 다음에 뭐 스카우 딱 뽑아가지고 안 나가면은 스카우트 딱 보여주면 나가겠죠 뭐. 게이트웨이 더 올리고 아카 올려. 진짜 못 막아 이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드랍십에 뭐 탱크 태운 것 같은데 탱크 태우면 뭐해. 내리면 가가지고 붙으면 되지. 이렇게 붙어서 싸우면 되지. 레이스 뽑으면 뭐해. 드라군 왔는데 그럼 쭉 가서 정리시키면 되는 거고요. 게이트웨이 더 올리고요. 이제 봤어. 12시에 있다는 거를 게이트를 이제 봤네요. 아쉬워서 못 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네, 나가셔야 돼요. 키 지지 리리. 뭔 리리야. 안 들어갈 거야.